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뉴 스타트에서 이 제일 어려운 것이 절제와 그 T 그래서 temperance 절제와 그다음에 맨 마지막 T 신뢰가 어렵습니다. 절제와 신뢰의 과제를 잘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T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T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맨 마지막 T는 뭐예요? Trust, 신뢰. 네? 무엇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유전자를 맡기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맡길 수 있는 건 있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미 나를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나를 믿는 그거를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건 좀 그렇고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드리죠 그럼. 절제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안 한다 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절제라고 말하면 마치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 에이,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다. 그렇죠? 또는 술 먹을 자유도 빼앗겼다. 자꾸 이 절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제라고 할 때 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절제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내 자유를 어떻게 박탈당하는 걸.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먹을 자유가 없다. 삼겹살 먹을 자유가 없다. 미워할 자유도 없다. 화낼 자유도 없다. 뉴스타트 이거 진짜 못해 먹겠네. 자유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뉴 스타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싫어져.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담배 피울 자유도 없다. 뉴 스타트라면. 여러분, 그 말이, 말이 되는 말일까요? 네? 말이 안 됐지. 말이 안 됐지. 네? 그 말은 무슨, 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뉴스 때문에 담배 피울 자유도 없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암 걸릴 자유도 없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들은 웃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술 먹을 자유도 없잖아 라고 말해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 그게 정상적으로 말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자체가 미친 거야.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옛날에 제가 캘리포니아 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놀러 왔어. 와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당시 애 엄마, 우리 어린 애기들, 애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당시 한국에서만 해도 하도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애들이 담배 연기에 어떻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담배를 잘 안 피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집에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4살, 뭐 5살 이랬는데. 아빠 친구라는 사람에서 담배를 계속 피워대니까. 아마 그 싫어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담배 피울 자유도 없네.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자유는, 결국 누구의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지. 이런 자유, 그런 자유는 사망의 자유. 그렇죠?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야, 뉴스타트 하니까 과식할 자유도 없네. 뭘 시큰 먹을 자유도 없어.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죽는 자유를 자꾸 자유라고 부르고 있어. 놀랍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참 그렇게 되면 이 자유라는 것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자유예요? 사망으로 가는 게 자유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자유를 다 빼앗겨.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고, 응? 짜고 맵게 먹을 자유도 없고, 담배 피울 자유도 없고. 그러면 그 자유가 사망으로 가는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본래부터 자유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유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악령들이 자유라. 자, 이제 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술 먹을 자유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술 먹을 자유는 간 경화에 걸릴 자유가 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뭔가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죄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유라고 가르쳐 생각하도록 우리를 세뇌시킨 것이 바로 악령이라. 악령은 사망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악령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친 자유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지, 사망으로 끌려가다가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자, 내가 무엇을, 자, 밥을 이제 반찬을 뜨는데도 자꾸 이렇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뭐라 그래요? 됐다. 됐다. 요 정도면 됐잖아. 그만 떠. 그런데 더 떠버려요. 그거 제가 잘해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과식할 자유가, 자유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거야. 더 먹어, 더 먹어. 하나님은 뭐예요?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야. 생명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생명 쪽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내가 악령은 나보고 좀 더 먹어라. 하고 몇 개 몇 개를 바라고, 그렇게 내가 병들어서 죽는 쪽으로, 내 암이 악화되는 쪽으로 악령은 자꾸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응하는 것을 자유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응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내가 술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그것을 술 먹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악령이 탁 꼬셔가지고 술을 먹고, 아, 탁 술이 좀 취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악령은 뭐라 그래요? 기분 좋지. 그동안 술 못 먹어서 힘들었지. 예. 뉴 스타트니 뭔가 한다고. 어? 술 먹을 자유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어. 자,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떻게,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 사이에서 우리가 다 순간순간마다 뭐 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선택하거나 뭐예요? 거절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제를 한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는 지금부터 해방, 응? 해방한다. 자유한다. 이것이 진짜 절제의 의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놈의 뉴 스타트 한다고 이거 무슨 자유도 없고,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이제는 더러운 공기 마실 자유도 없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술을 갖다 붙이면 그것도 말이 되는 줄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 벌써 이 악령이 여기에다가 박아놓은 뭐예요? 선입견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누가 나에게 아주 해로운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 원수를 미워할 자유도 있고, 그렇죠? 그 누가 나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힌 그 원수인데, 그 원수를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안 미워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원수에게 분노하고 그 원수를 증오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야. 그 자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기가 막힐 자유가 있고 유전자를 얼마든지 끌 자유가 있다니까.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인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해도요, 성경을 모르면 바보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면, 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뭐예요? 생기를 막게 하고, 그렇죠? 내 유전자를 꺼서, 그거는 그래서 내 면역력이 약화시켜서, 그래서 나를 암 걸리게 하는 그런 자유네. 이제 이런 완전히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이 벽에 딱 가려가지고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가시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그 사고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 나 좀 봐. 이게 뭐야 이 자식이.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아, 나라는 이 인간은 둘러보니까 나뿐만 뭐요? 아니고 온 사회가 완전히 어떻게 정반대로 거꾸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부른다, 이게. New start를. 새로.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는 뭐냐? 우리들의 복수는 뭐요? 그놈 원수 새끼 어떻게? 열 배로 갚아주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눈 빼면 눈만 빼라. 이빨 빼면 뭐 이빨만 빼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은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는 복수해도 아무도 말 안 해. 그거 정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자유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지. 그것은 죽음이지. 사망이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복수는,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내 유전자를 꺼서 내가 스트레스 왕창 받고, 그래가지고 술은 더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암 걸릴 수 있는 자유, 죽을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결국 악령에 의하여 내가 속아서 사망으로 어떻게 끌려가는 자유지. 죽으러 끌려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에이, 뉴스타트 하나가 술 먹고 죽을 자유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어떻게 뉴스타트 안 하고 나올 수 없나 그냥. 예, 네. 자꾸 그런 생각을 악령이 넣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자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아 좋다. 왜? 오늘은 운동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뉴스타트 아무리 해봐야 왕이야. 아, 비가 오네? 그럼 우산 들고 나가지 뭐. 탁, 이렇게. 네. 강력한 선택. 왜? 운동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운동도,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해서, 이 과로가 와가지고, 나빠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에 운동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해.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막 땀이 나고 숨 이렇게 되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그러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을 더 격렬하게 할수록 엔도르핀이 나와요. 그래서 나를 거의 뭐예요? 나를 거의 막 아주 혹사할수록, 나중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엔도르핀 하이라고 불러요. 하이. 하이. 그러니까 엔돌핀이 많이 나와 가지고 취한 거를 하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 엔돌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마라톤 하는데 아, 뒤에 놈이 어떻게 죽자고 따라오는 거야. 어? 그래서 나도 지금 체력이 어떻게 딸려 지금. 아이, 큰일 났어. 근데 지금 거리를 쫙쫙쫙 좁히는데. 그래서 나도 어떻게 죽어라 하고 이제 뛰는 거야. 그래서 막 나는 절대 우승해야 돼, 이번에. 그러니까 막 무슨 힘까지 다 내서 젖먹던 힘까지 막 다 내서 막 완전히 체력은 고갈이 된 상태야. 그런데 이걸 완전히 뭐요 깡다구로 막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마라톤 하고 있는 도중에 엔도르핀 하이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확 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뛰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막 여기서 여기 저 선수 있어, 아시겠죠?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막 뛰면 공중에 날아가는 기분. 뭐 아까 한 10분 전에 그렇게 주저앉고 싶던 기분은 싹 없어지고 막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엔도르핀이 쫙 나오도록 그렇게 해 두셨단 말이야.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 전쟁한테 총을 맞았어. 그러면 총 맞아도 총 맞은 줄도 뭐요? 모르고 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엔돌핀이 왕창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 끝이 나면 와 막 아픈 거야.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엔돌핀이 적당히 나와줘야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마취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취를 시킬 정도로 나왔다 하면 그거는 면역력을 확 떨어뜨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엔돌핀도 절제해야 돼. 따라서 운동도 어떻게 절제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하는 그 적당히 조절하는 조절 능력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그 조절 능력은 자. 분노 조절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거야. 모든 조절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어떤 반찬을 얼마만큼 뜨느냐. 이것도, 이것도 성령,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우리가.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39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미국의 위마라는, 그 위마 연구소라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뉴 스타트 의사가 돼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근데 조그만한 대학이 있고, 근데 이제 직원들도 꽤 많고, 그래서 총 인원이 한 500명,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거기서 이제 일했어. 월급은 70만 원. 그래서 그 공동체야. 그 울타리 안에서 다 같이 살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이혼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애 엄마는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다 미국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막 그때 그냥 와, 막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막 뉴스타트를 하고 막 거기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어. 제가 이제 거기 의사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여름에 상당히 더워요. 어느 여름날, 이제, 운동을 이제 쫙 하고, 거기 아주 산책로가 아주 좋아요. 이제, 땀을 흘리면서 탁 왔는데, 거기 이제 물 먹는 데가 있어. 건물이, 자, 이제,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어.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를 그냥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화분이, 다섯 개씩 이렇게 했어.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이제 먹었죠. 물을 실컷 이제 잘 마시고, 그 보니까, 이거 물 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물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또 받아서, 또 이렇게 주고, 또 받아서, 그 다음에 화분에 또 이렇게 주고, 주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야,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이런 거 물 줄 사람이 아닌데, 물도 안 주고 바로 집에 가서 전화통을 들고, 저기 물 주는, 그 책임진 사람이, 직원이 누군지, 좀 알아봐서 물 주라고 연락하세요.
이런 사람인데, 그게 본래 이상구인데, 아,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뭐예요? 물을 직접 준다. 아, 참. 나도 참, 하나님 만나서 참 많이 변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 줬어요. 자, 이제 화분 10개를 물을 탁 주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탁 이제 일어섰는데, 그 우리 집 쪽에서 아주 우리 그 연구소에서 제일 이쁜 처녀 아가씨가, 차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아니, 내가 물을 한참 주고 있을 때, 그때 좀 지나가면서 보지. 물을 다 주고 줬는데, 그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난 적당히 가능하면 딱, 아, 요 정도면 됐겠다. 그렇게 딱 다 주고 놨는데, 저쪽에서 탁 오는데, 그냥 거기를 떠나려니까 좀 억울하더라고! 이 생각은 제가 길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 이거. 그 순간, 다시 물을 주고 싶더라고. 지금부터 다시 물을 주면, 그거는 뭐예요?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이 화초들에게 좀 나쁠 텐데도, 누구 때문에? 그 미녀 때문에. 그때 또 제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 뭐 그렇게 크게 웃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 줄까 말아?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상구가 물을 안 줬다. 손 좀 들어보세요. 세 분이 계시네. 이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줬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이만큼만 그 이분도 여기도 주기도 쉽고 안 주기도 쉽고 그걸 주는 척만 주는 척. 주는 척. 물 줬다가 압도적이네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좋습니다. 아, 참. 그 이제 물을 어떻게 또 줬다고. 야, 이거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좀 그러니까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얼마나 웃겨,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렇게 저 보고 상구야 왜 그렇게 웃기냐? 그것도 제가 뭐라 그렇게 에이 모른 척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밍에 맞췄어.
그래서 이제 이 미녀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Hi, Dr. Lee. 어? You're watering. You're 물을 주시네. 그러면서 It's so nice of you. 정말 훌륭하세요. 그 칭찬 하나 들어올라고. 뭐 물 준다고 뽀뽀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 내가 물을 줬구나.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고 뭐라고요? 괜찮아. 그게 위선 아니요, 위선. 응?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아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찝찝하던지. 그래도 그 아가씨가 이 이상구 박사를 어떻게 참 훌륭하게 생각한다. 그것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제가 알면서도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전혀 나도 뭐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물을 주긴 줘도 그 순간에 갈등이 많아요. 아시겠죠? 성령이 산 거야. 너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도 이제 바로 이 얘기가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남자들의 뭐예요? 본능이야, 본능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원숭이들도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암컷이 없으면 수컷 두 마리가 잘 노는데 암컷이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일본에 가면 저 추운 지방에 그 북해도인가 거기에 이제 산 꼭대기 에서 사는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북해도 온천이 막 뜨끈뜨끈한 온천이 나면 겨울에 그 원숭이들이 와서 여러분 온천 욕하는 거 봤잖아요. 눈 이렇게 쌓여 있고 원숭이들이 탁. 그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꾸 산 밑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자꾸 쏘아서 죽이는 거야. 이제 미국의 동물 예호가들이 그 원숭이들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들을 이제 잘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텍사스주 그 사막에, 이제, 거기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원숭이도 연구할 겸, 이제 그 아주 그 재밌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원숭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원숭이들이 자꾸 기어 올라서 울타리 넘어서 도망가지 말라고 그게 이제 전기 철조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뭣도 모르고 철조망 이렇게 손을 댄다든가 찌릿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 모든 원숭이가 이제 그 철조망에 손을 대면 막 괴롭다는 걸 알아. 하는데, 그, 이제, 암컷 원숭이들이, 이제, 이렇게, 한 서너 마리가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놀고, 뭐, 이렇게, 그 털도, 이제, 골아주고 이러고 있으면, 괜히, 수컷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근처를 빙빙 돌면서, 그, 철조망을, 탁 잡는데요. 짜면 찌릿찌릿 할 거 아니요? 그게 이 수컷의 문제점이야.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다 동물계도 그 수컷들이 나는 강하다. 나를 선택해라. 암컷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배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뭐요? 폼생폼사 하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수컷이 더 좋고, 약한 수컷은 뭐요? 별로고 이제 이렇게 다 조건적으로 이 자연계가 다 변질이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게 재미있는 얘기가 그 일본 원숭이들은 그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추워서 뱀이 없었대요. 뱀. 그 얘들은 뱀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텍사스 그 사막에는 이 방울뱀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뱀을 보고 이게 뭐냐? 그러다가 만질라 그러다가 어떻게 콱 물려서 죽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얘들도 뭔가 언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이제 뱀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뱀을 맨 처음 본 놈이 응? 방울뱀이다. 그건 뭐야? 응? 응?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 다 그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데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원숭이한테 틀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거기 와서 방울뱀을 보고 그 방울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유전자에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박혀 있으니까 참, 그냥 그렇게 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고야 마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정말 영적으로 아주 정직한 인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제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물 다 줬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뭘 또 여자가 온다고. 이거 지금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돌이켜 생각해봐도 참 뭐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짓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결국 하고야 말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상구가 아주 물 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많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많이 변했다. 이제 그 정도는 변한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래서 아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하면 가만있죠. 이제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내 속에 내 유전자에 이미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또 악령이 그 내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요거를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단, 너 말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처럼, 아, 내 육체, 내 몸에 그런 법칙이 있구나.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전자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을 그것은 내 마음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사랑하지만 이게 자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령이다 이 말이야. 네. 그 이만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차, 솔직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만큼 솔직한 거를 제가 좀 배워 가지고 그 물준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님 크고 높이 보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르다면 저는 이런 일을 이런 짓을 할 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싸운다 이 말이야. 조금 더 갈등한다. 그리고 숨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악령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빨리
더 많이 해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뉴스타트 하고 싶어. 그런데 술 생각이 날 때도 뭐요? 있더라 이 말이야. 특히 어떤 경우에? 에? 에. 특히 마누라가 신경질 나게 자꾸 잔소리를 했다든가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내 몸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게 유전자 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전자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죄법이다.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결국 이상구도 그 물을 다 줘놓고 또 다시 주는 꼬라지를 보는 도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해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자기 자신도 이제 저처럼 그런 짓을 내가 했구나. 그게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비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친근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야. 그렇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요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자꾸 더 먹고 싶어. 그래서 과식을 하고 나면 역시 그때 어떻게 수저를 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결국은 내가 또 뭐예요? 사망에게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야 나 참 힘든 놈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누군가가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죽을 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박사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면 이제 절제가 잘 되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없고 그건 그 한순간 한순간 결국 계속 시행착오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모든 면에서의 절제죠. 특히 감정의 절제, 그렇죠? 감정의 절제, 운동의 절제, 식욕의 절제. 그래서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이 절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잘
잘 하셔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에너지, 생명 에너지 이를 잘 받았으면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힘이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내가 빼앗겼던 자유를 악령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절제하는 일이다. 하나님, 정말 이 악령들은 우리를 완전히 180도로 속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하도록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자유가 없는 길로 그렇게 완전히 의미를 바꿔치기를 해놓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속임수로부터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망을 뿌리치고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라는 것. 우리가 이 자유를 구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유를 하루하루 더 확실하게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유전자들도 그 생명을 얻는 자유 속에서 치유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